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한동훈의 패션은 성공한 X세대의 팬츠를 표현한다. 사람을 바지 취급을. 저는 팬티는 아니죠. 네. 저는 기사 읽기에서 기사를 고를 때 한 작년쯤부터 기준이 하나 있어요. 내가 별로 말 안 해도 되는 기사. 에디터 픽. 팬츠. 일요신문 온라인. 22년 4월 24일 17시 36분.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인터뷰. 이미지 평론가 윤혜미 YHMG 대표. 아, 이미지 평론가 나왔네요, 드디어. 네. 자, 무슨 지구사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게 지난 3월 9일이니까 아직 취임하기 직전 한참 분위기 좋을 때 2인자로 사람들이 대충 알 것 같았던 시기에 이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패션이 화제다. 화제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꾸안꾸, 괄호 열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연출, 괄호 닫고의 디테일을 아는 패셔니스타로 떠올랐다. 요새 이제 제 나이 또래들이 자꾸 꾸안꾸 꾸안꾸 하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나이 또래들이 그렇게 하면 꾸몄지만 안 꾸민 것만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꾸안꾸에 보통 수트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의 패션에 열광하는가? 우리? 난 기자와 아니라. 평론가 둘.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에 일조한 바 있는 이미지 평론가 윤혜미 YHMG 대표를 만나 답을 구했다. 이게 뭔가 저 LVMH 같은 조어인데 YHMG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일단 윤혜미 하고 뒤에 G가 하나 남죠. 갱스터. 나도 지금 생각했어. 아니 우리는 쥐 갱밖에 없어. 힙합 꼰대들은 쥐 보면 갱스터밖에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윤혜미 갱스터께서 한동훈이 네. 대통령급이라는 얘긴 거죠? 네. 저 그리고 윤혜미 뭐라고 해야 돼? 평론가님. 갱스터. 네. 갱스터님께서 네. 2022년 4월 25일에 이런 말 하셨네요. 이재명보다 윤석열 이마가 빛나서 당선이 가면다. 그게 뭐 소셜의 한 말이에요? 뭐 관상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게 좀만 유명해지면 다 관상 아니야? 신동아의 기사예요. 윤 대표는 한 후보자의 패션에 대해 성공한 X세대의 팬츠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듣는 매체시니까 따옴표 PANTS 따옴표라고 써 있는데 이 PANTS가 다 캡스락입니다. 네. 다 대문자예요. P는 퍼스널의 약자로 개인적이고 자신만의 주장이나 세계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A는 어뮤즈먼트의 약자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원한다는 의미로 담고 있으며 결국엔 싸가지가 없고 지만 하는 거 지 혼자 저기 스텝 밟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N은 내추럴로 자연애의 강한 욕구를 뜻한다. 보통 자연스럽다고 표현하지? 그러니까요. 자연애의 강한 욕구는 뭐죠? T, 괄호 열고 트랜스 보더, 괄호 닫고는 나이나 성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가치관을 S, 괄호 열고 서비스, 괄호 닫고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서비스를 즐기는 세대를 말한다. 이게 X세대라고요? 하이터치는 이 말을 때리는 건가요? 뒤통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이킥이면 그거잖아요. 제가 아까 찾은 그 신동아의 윤혜미 대표 기사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마가 빛나면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바로 하이터치인 거예요. 진짜로 이런 용어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네. 저도 없더라고요. 자, 그냥 만든 거죠? 하이터치. 그 외에도 이게 만약에 임경빈이 했으면 이거를 시간을 더 써가지고 고생을 좀 했을 텐데 저도 이거 알아봤거든요. 일단 PANTS라는 줄임말이 한국어 웹 바깥에서는 절대 안 찾아지고요. 없어요. 처음 찾아지는 건 02년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연구소의 조동호 소장이라는 사람이 02년 8월 30일에 쓴 글에서 나와요. 대중문화와 미래사회, 로마서 12장 2절. 여기에서 PANTS를 분석해놔요. 똑같이 퍼스널, 어뮤즈먼트. 그게 20년을 온 거네요? 그리고 어뮤즈먼트, 내추럴 트랜스보더 셀프러빙이라고 돼 있는데 셀프로빙은 다르네. 바뀌었어요. 그리고 트랜스보더라는 말은 이 정체성이나 소수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계를 넘어가면 그게 트랜스보더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면 그게 트랜스보더. 그래서 트랜스보더를 검색해서 다른 알파벳 언어권의 검색 결과를 보죠. 그러면은 보통 기차 할증료가 나와. 이걸 그냥 보도를 건너는 거니까. 그렇죠. 월경이라고 하죠. 월경. 그냥 한국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이 PANTS도 트랜스보더도. 근데 PANTS를 줘서 팬츠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그걸 이제 할머니는 빤스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지봉. 예. 네, 그렇죠. 아, 스봉. 보죠. 다음은 윤 대표와 주고받은 문답. 한동훈 후보자의 안경이 인상적이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계속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말 안 합니다. 그냥 음미하시면 됩니다. 음미하죠. 첫인상을 좌우하는 아주 큰 요소는 실루엣과 눈빛이다. 스타일 연출 시 안경을 쓴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 안경테다. 안경테의 선택은 많은 것을 좌우한다. 한동훈 후보자는 안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뻔한 문장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음이값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안경이 눈이 나쁜 사람에게는 생필품으로 여겨질 만도 하지만 한 후보자는 패션의 일종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안경 쓰는 사람 중에서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니, 두 가지 다죠. 생필품인 동시에 패션이기도 하죠. 생필품보다는 의약품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틀리나 이렇게. 그러네. 생필품은 약간 소비재. 네, 이건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신체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경사 자격증이 따로 있죠. 네. 갈색 코트를 입을 때 갈색 뿔테를 연출하고 남색 수트를 입을 때 검정 뿔테를 스타일링한다. 깔맞춤 좀 하지 말라고 아저씨 새끼들아. 네. 남색과 검정은 은근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경을 생필품이 아닌 패션으로 여기는 점 자체가 폐알못, 괄호 열고 패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괄호 닫고, 들에겐 낯설 수 있다. 일단 괄호 닫고 들에게는 또 이상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패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들. 물에 배! 자라 이 자. 들들 볶아야 돼. 아니 뭔 대단한 얘기라면서 뭐 니들은 낯설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경 쓰는 분 중에서 안경 디자인을 고려 안 하시는 분을 저는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유행도 좀 심한 편이고요. 네. 심지어 군대에서도 고민해요. 보통 이제 뭐 저같이 제가 이제 패션 테러리스트에 가까운데 그래도 여름에는 더우니까 까만 거 좀 안 쓰고 겨울쯤 되면은 좀 까만 걸 옮겨가고 그 정도는 하죠. 어차피 도스는 몇십 년 동안 똑같으니까. 예, 안경만 열 몇 개 갖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안경 연출은 이미지의 고착화에서 벗어나기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여러 타입의 연출은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하는 팔색조 이미지를 줄 수도 있음을 꼭 체크해야 한다. 팔색조. 팔색조 이미지. 아, 이거 좀 어르신들이 쓰는 건데 이거 표현이. 아니, 우리 가비가 안경 자주 바꾸잖아요. 한 번도 팔색조처럼 생겼냐. 그냥 성가비가 신안경을 썼구나. 성가비가 까만 안경을 썼구나. 애가 요새 다이어트를 해서 좀 애가 홀쭉해졌구만 뭐 이 정도지. 팔색조. 예, 한동훈이 무슨 안경을 쓴들. 아직은 자신만의 스타일의 정체성을 정하지는 않은 듯 보인다. 눈썹이 옅고 스타일에 집중하다 보니 각진 사각의 안경테나 뿔테 등을 선호하는데 자신의 눈빛이 보물 중 보물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아마 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무광의 얇은 테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아, 지금 이제 패션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패션 지적하는 거예요. 네. 왜 뿔테 쓰냐. 투명한테 써라. 네,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은 저 연령대가, 한동훈 장관 연령대가 무광의 얇은 테를 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20년 늙어 보입니다. 맞아. 100%죠. 네. 그리고 네. 트렌드상 이제 뿔테 유행이 다시 네. 돌아오고 있고요. 온 지 좀 됐고요. 네. 눈빛이 보물이면은 저라면 렌즈를 끼죠. 렌즈를 껴야 돼요. 맞아요. 서클 렌즈. 아니. 눈빛이 보물이면 서치라이트 아니야. 야, 어렸을 때 내가 아는 여자가 눈빛이 보물 중에 보물이니까 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걸 써라라고 말하면 도망쳐요. 도망칠 겁니다, 진짜로. 너무 무서워요. 좀 있으면 나한테 도가 뭔지 물어볼 것 같거든. 왜냐면 낮에 금사빠였다가 저녁 때 스토커가 될 테니까. 그렇지. 미안한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한동훈 장관이 아직은 자신만의 스타일 정체성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칭찬해놓고 중간에 또 모른다는 말씀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 어색하죠 맥락상. 그리고 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앞으로 쭉 나올 대사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랄까 아무 옷도 입지 않은 마네킹이 있다고 쳐요. 근데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자, 2018년, 2019년만 하더라도 여기다 대고 저는 이제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를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자가 돼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의 안경이 인상적이다. 셔츠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라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자들을 우리가 지금 매해 만나니까 1년에 두 번씩 이젠 할 말도 없고 덕진과 헬마우스 뭔 얘기한 거야 지금? 아니 우리 처음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우리 녹음하고 있는데 둘이 작전 타임을 하고 있어요. 밀담을 나눠요. 아니 윤혜미 대표의 그 신동아 인터뷰를 보는데 후보들 얼굴 이마에 광이 나요. 이마에 기운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어, 그거 나도 봤어요. 이게 이제 그 동물상을 했던 그 누구죠? 관상 백제관. 네, 백제관 선생님이 너무 크게 떴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예, 제가 일부러 그 관상료는 저번에 한번 많이 썼으니까 뺀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아니 나도 이제 관상으로 들어가자니 좀 레드오션이다. 새로운 거 파보자라고 하는 이런 갱스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평론가인데 이미지 평론가가 하는 말이 조명을 받으면 광이 더 세져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안 씻었다는 거야? 아니 뭐 좋은 시그널이래요. 그 사실 아까 우리가 했던 대화다라는 얘기를 네. 이제 해주고 네. 있던 참입니다. 자 기자는 여전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크게 말했대요. 자 기자는 여전히 약속 플레이를 계속합니다. 보죠. 와이드 칼라 셔츠도 예사롭지 않다는 평이 많다. 에? 와이 아니, 셔츠 스튜디오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드 칼라 셔츠 또한 멋쟁의 필수템이다. 아, 멋쟁!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멋쟁의 필수품이다. 필수품. 이 멋쟁이는 어떤 옷을 잘 입는 의사를 말하나요? 명의, 이런 거. 아니야, 멋쟁. 그러니까 멋을 위한 싸움이지. 필수템 오브 멋쟁. 어, 저, 아니면 전쟁 오브 멋쟁. 아, 전쟁 오브 멋. 아, 배틀 오브 멋. 혹시 그, 이제 기사가. 멋쟁. 영어를 잘못 받아 쓴 게 아닐까요? 멋갱이라고 했는데. 아, 그럼 역시 G는 갱이군요. 아, 갱스터가 맞네. 아, 멋진 갱스터. 멋쟁의. 그, 같이 할 수 있죠. 맛쟁이라고. 이렇게. 멋쟁의 필수템입니다. 다음 보죠. 셔츠 각도 하나만 넓혀도 얼굴형이 달라지고 나이가 3살에서 5살은 어려지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내가 오만 셔츠 다 입어봤는데 야, 보톡스 한 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셔츠를 입었으면 난 영세여야 돼 그럼. 8번만 입어도 나는 5살이 된다고. 그게 깎는 게 아니고. 야, 내 얼굴형은 왜 이러냐 그럼. 장난쳐. 그럼 MB의 얼굴형은 왜 그러냐. 늙어 보이는 셔츠를 많이 입어서 그런 거죠. 각진 턱을 가진 사람은 와이드 칼라 셔츠를 입으면 터가 더 각져 보여. 터가 턱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가 이건 한국인들의 한국인들의 더 각져 보여요. 하관 혐오죠. 야, 이 턱 새끼야. 넌 꼬치알이야. 아 이게 뭐 터가 와이드 셔츠를 입으면 터가 너 각져 보여. 아, 심청이 같은 건가요? 터가. 아 비틀주스 같은 거죠. 나 자는데 턱이 빠져나가가지고 마실 갔다 오는. 더 딱딱해 보이거나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게 되는데 이때 드레 셔츠의 칼라 각은 그 사람 갱스터가 굳이 닥터 드레이를 언급하고 아 셔츠 바이 닥터 드레. 아니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걸 그냥 받아 적은 거겠죠? 셔츠에 비 써 있고. 아, 너무 이상한 게. 아, 이루신문이 이 기사에 신경 안 썼네. 아, 터가 너무 각져 보여 더 딱딱해 보이거나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하잖아요. 더 딱딱해 보이는 건 안 좋은 거고. 찬란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세련된 이미지는 좋은 건데. 두 그죠? 같이 그냥. 말도 잘 못해요. 이대로 받아 적은 거라면. 가장 미세한 부분을 달라지게 하는 마술을 부린다. 그럼요. 뭐 다섯 살 어려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드레 셔츠가, 그러니까 드레스 셔츠를 말하는 거잖아요. 닥터 드레가 입는 게 아니라. 아니, 한번 왜 그. 셔츠 바이 닥터 드레. 왜 영화제 때, 뭐, 이렇게 여배우들. 파워 셔츠 드레스 프로. 되게 잘 입고 오면은. 네. 그래서 뭐, 드레 은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막 붙였었거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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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런 것처럼. 아~ 그래서, 예, 네, 그냥 순간. 드레 동문. 예. 네. 한동훈 얘기입니다, 이제. 한동훈 검사는 120도 와이드 셔츠를 즐겨 입는다. 기본 90도보다 넓은 각을 유지함으로써 좁은 하관을 안정적으로 감싸주고 세련된 느낌을 자아낸다. 안정적이라면 좀 좁은 각도여야 되지 않나?
남과 다른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분명 일 처리를 할 때도 기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데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진짜 인정하게 되는 게 백제건보다 훨씬 더 저질이에요. 네. 사랑받기 딱 좋아요. 야, 이거 딱 그건데 옷 좀 입는 놈인가? 뭐 이런, 야. 먼저 와이드 칼라 셔츠가 유행한 지가 좀 됐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아예 연예인들은 컷 어웨이나 스프레드 셔츠 칼라가 더 유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네, 아예 없는 거, 잘려져 있는 거. 그냥 궁금하시면 그냥 길거리에 ST코에 뭐 전시되어 있는지 보시면 대충 알거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요즘 클래식 칼라는 보기가 좀 힘듭니다. 각이 아무래도, 좁은. 아무래도. 네. 뉴스 앵커나 문재인 대통령 사진 지금 검색해서 보시면은 다 와이드 칼라 입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셔츠를 사러 가잖아요. 거기서 주는 게 와이드 칼라예요, 보통은. 네. 그리고 이제 좁은 하관을 가진 사람이 와이드 칼라를 입는 게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한동훈 장관을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하관이 좁은가. 그리고 분명히 안 좁은 게 분명한 것 같은 대통령도 와이드 칼라만 입습니다. 현재 대통령이요? 네. 그분은 셔츠와 와이드로 입는 게 아니라 바지도 와이드로 입는 그렇죠. 모든 게 와이드하죠. 와이드하고. 아까 드레이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지를 보면 언제나 보이즈 투맨을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그 시절에. 엔드 오브 더 로디스트 할 때예요. 그 시절에 그 네. 오버핏 정장들. 오버핏 수트. 파이브 버튼 수트를 있어요. 거기 지팡이를 지워주면 이제 솔리드가 되는 거죠. 딱 그때야. 맞아요. 근데 네. 솔리드려면은 아니 셔츠를 안 입어야 돼요. 아니 한동훈 장관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진들을 쫙 보니까 하관이 우리가 좁다고 하면 보통 이제 약간 뾰족한 형태를 그렇죠. 얘기하는데 이분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하관은 좁은 게 아니라 짧은 겁니다. 그렇죠. 좁지 않아요. 짧은 거랑 좁은 거는 다른 표현인데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어떡하나 싶네. 맞아요. 더 볼까요? 한 후보자의 타이 매듭도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야, 나중엔 진짜 온몸에 주름을 다 세워줄 사람들이에요. 이쯤 되면. 패션은 아이템 자체보다 어떻게 연출하는가로 세련됨이 판가름난다. 와이드 셔츠의 중앙이 두터워지는 윈저노트 매듭법을 썼다면 완벽을 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이겠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한쪽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활동력을 주는 사선으로 매듭을 매는 딤플타이 매듭법을 선택했다. 어지간한 멋쟁이 아니면 연출하기도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 매듭이다. 제일 쉽게 매는 법이 이거 아닌가요? 제가 자주 하는 맞아요. 여튼 네. 그리고 이렇게 떠들다가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지퍼로 찍 풀잖아요. 요즘은 둘 중에 하나가 그건데 아무튼. 저 딤플타이밖에 몰라요. 색과 색이 주는 조화로움보다 패션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디테일이다.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면 깔맞춤을 하거든요, 색은 주로. 근데 위에는 기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데 열중하는 사람인데 밑에는 완벽을 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 또. 그러니까요. 윈저노트로 매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딤플은 매듭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 딤플은, 가운데 누르는 거예요. 타이 가운데 움푹 들어가 있는 거기를 딤플이라고 하고. 아, 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아는 넥타이 매는 법이 여기서 말한 윈저노트나 하프 윈저노트 보통 남자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매죠.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아니면 플레인 노트인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보그체 같은데. 그렇죠. 네, 그냥 한 번 감았냐, 두 번 감았냐, 세 번 감았느냐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보통 세 번 감잖아요. 맞아요. 이 세 번 감는 게 너무 매듭이 크니까 사실 요즘에는 윈저노트로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 잘 없죠. 그리고 옛날에는 또 주로 넓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대충 두께감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넥타이 던져주면은 웬만한 남자들은 거의 다 하프 윈저노트로 많이 맵니다. 한쪽 감고 그냥 휘두르는. 이러면 약간 넥타이가 사선이 되죠. 네. 그 제가 말하기에는 지금 위에서 말하는 방법이 하프 윈저노트인 것 같아요. 아, 용어를 잘못 썼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은 다 저렇게 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까부터 맞아요. 나도 그렇구나. 아까부터 딱히 옷잘 입는 사람이 하는 무엇이 아니라 한동훈이 하는 걸 설명한 다음에 그게 왜 좋은지를 갖다 붙이는 패턴이에요. 지속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아무나 세워놔도 할 수 있는 평들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 넷 중에 셋은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나 합니다. 그 진지를 좀 빨자면은 컬러가 와이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좁은 하프 윈저보다 넓은 윈저노트가 더 어울리죠. 그리고 또 와이드 컬러 안 한 것도 컷어웨이 셔츠 입은 것도 꽤 있네, 또. 그렇죠. 뭐야? 아니, 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국 정치인 평균보다 셔츠나 혹은 뭐 자켓 연출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을 입습니다. 그게 어쩌면 핵심 경쟁력이죠, 이제 이 사람의. 근데 그거는 다른 정치인들이 그렇게 비싼 옷을 입을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살아온 여력이 이력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런 어떤 심도 있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을 띄워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갖다 맞추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게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하철을 타고 집에를 가다가 아무리 봐도 그 노숙인과 그냥 노숙인 아닌 사람의 경계에 서 있는 어떤 조그마한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너무 불쌍해 보여. 뭐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 보였다는 겁니다. 저의 고정관념상. 슥 봤는데 한 2초 쳐다봤는데 김근태 인재근 부부였어요. 꽤 오래된 사랑이실 테니까. 나쁜 사람아. 노봉구 쪽에 있네요. 네. 10년도 더 된. 옛날만 해도 X86 들어가는 사람들은 옷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척점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보수 언론이 2010년대부터 옷잘 입는 보수 정치인의 옷 얘기를 자꾸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프로파간다도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진짜 스타일링을 잘 하긴 하는데 이 평은 틀리다는 거죠. 이 평은 틀리고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요. 그래서 그냥 칭찬하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계속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왈라비상 다 왔습니다. 네. 이 뒤는 그냥 편안히 들으세요. 더 보죠. 타이 연출의 화룡점정은 타이 핀이다. 누군 안 그래? 우리 뭐 타이에 불 지르냐? 이거는 기자가 질문하는. 아, 예. 한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나 일자형 타이핀을 장착한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 꼬불꼬불하면 이상하잖아. 보통 타이핀은 다 일자 아니에요? 아니 도라에몽 타이핀도 있어요. 아 물론 가끔가다 이제 뭔가 상징을 가지려고 있어요. 동백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삼 뭐 그런 거 상징할 그런 거 아니고는. 제가 본 제일 상징성이 큰 건 육포 모양 타이핀. 쭉 찢고 싶은 할로윈용 아닙니까? 타이핑과 카우스 버튼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너도 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템은 아닌데도 자신만의 뚜렷한 액세서리 넥타이핀으로 V존을 완성하는 고집이 엿보인다. 야, 이게 또 트렌드 지났으면 고집이라고 칭찬해주네요. 네. 야, 대단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갈 길은 가고야 만다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다. 아, 이거 진짜 관상인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뭘 해도 이렇게 빨아준 사람이면 무섭죠? 그죠? 전 식겁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타이핀하고 카우스 버튼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드라마에서 왜 재벌 3세인데 혼외자야. 근데 이제 내가 저 회사를 뺏으러 갈 때 뭔가 이렇게 결기를 가질 때 전투복장 딱 뭐 카우스 버튼 차고 타이핀 하고 나 왜 휙 돌려가지고 왜 그냥 입어도 되는데 뭐 휙 돌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직 50견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게 치마 쓰듯이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찢어져요. 그러니까. 어깨 안에 우라라 그러죠. 그렇죠. 우라가 찢어져면 그런 그거 엄청 또 소리 자글자글자글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로 지져야 되죠. 어쨌든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한 후보자가 무늬가 현란한 스카프를 꼬아 묶어 와인색 코트와 매치한 패션도 화제를 모았다.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스카프 스타일링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나? 관종. 아픈 사람. 스카프는 고대로 올라가면 그리스의 케이프에서 유래돼 남자의 넥타이로 변형됐고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가리는 목적으로 패션의 한 획을 그은 아이템이다. 스카프는 여성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지만 계급사회에서는 남성의 위상을 나타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아,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섞여 있어요. 근데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여성의 기성복이 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세 유럽에서 남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데 쓰이던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그거 하이힐 스타킹도 그렇고 하이힐도 그렇고. 이 스카프를 딱딱한 이미지의 공직자가 연예인 못지않은 솜씨로 연출한 것이 패션의 목마른 대중의 시선을 그에게 집중시키게 했다. 대중이 왜 패션에 목이 말랐어? 핫식스를 마시고 싶던 게 아니야. 패션을 마시고 싶던 거야. 아까 왜 목이 말랐나 했더니 아, 옥수수 마셔야지. 패션이 딸려가지고. 야, 오늘 패션 시원하네.
근데 목에 스카프를 두르는 이유는 뭐 목이 아침에 일어날 때 칼칼해가지고 감기를 그렇죠. 이 나이쯤 되면은 목젖이 예, 목을 보호해야 됩니다. 감기가 오기 때문에. 자,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슈트는 남자의 전투복 혹은 작업복으로 불린다. 한 후보자의 슈트 연출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슈트는 군복의 변형이다. 군복을 입을 때와 같은 예의와 규칙을 지키되 자신의 정체성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V존을 드러내는 의상이 바로 슈트다. 슈트의 생명은 격식과 예의에 있다. 그래서 슈트는 장소와 격식의 단계에 따라 단추를 잠그는 개수, 포켓 사용 유무, 셔츠 깃 넓이 등이 아주 까다롭게 정해져 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런 슈트의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물론 맞춤복을 입어 자신의 신체에 맞는 피팅을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슈트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옷은 사실 내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남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옷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신사의 도리다. 난 옷을 내가 편하자고 입는데. 아 근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차기 주자 한동훈의 이미지 메이킹을 이 방향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제 보수의 욕망이 보이는데. 아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옷을 너무 못 입는다. 어 맞아요, 맞아요. 보수의 아킬레스건이고 게다가 이거 스카프 문제가 이번에 인도에서 왜 그 나라의 어떤 상징이 그렇죠. 있는 패션을 해야 되는데 그 간디의 그 면화 스카프를 다 꺼내 입어야 되는데 임신한 배를 가리듯이. 그렇죠. 윤 대통령만 이렇게. 바지속을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수트 안으로 집어넣은 그렇죠, 거예요. 그런 그래가지고 꼴이죠. 막 외교 결례니 어쩌니 하면서 적어도 지금 진보든 보수든 윤 대통령의 어떤 패션 문제만큼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니. 근데 이제 정말 죄송하게도 그건 패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어떤 것이죠. 예. 그렇죠. 그 이전의 영역에 있죠. 예. 그 복식 정도 이렇게 의복. 예.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 마지막 문단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수트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네. 그래서 장소에 따라 TPO에 따라 규칙이 있는 옷이래요. 근데 한동훈은 이걸 철저히 지킨대요.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 그거 뭐 하나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예의가 있고 한동훈 장관이 뭘 지켰는지 하나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제 이 문단이 얘기하고 싶은 이거는 뭐 자기들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귀족적인 얘기거든요. 계급주의적이고 귀족적인 맞아요, 얘기인데 맞아요. 수트를 가지고 자꾸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하고 이 칼라에는 이걸 입어야 되고 이런 넥타이 핀을 맞춰야 되고 벨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양말 색깔은 어떻게 그거는 정말 한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급성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싶어하는 소위 이제 귀족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인 거지. 그쵸? 맞아요. 아니 21세기에 지금 2023년인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게 무슨 정치랑 연관이 있는 정체성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한심해 보이긴 해요. 저는 보수가 대권 주자가 나오면 언제나 이런 귀족으로 만들어주려고 애를 썼고. 그 외의 정당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대권 주자가 나오면 이 사람이 귀족 흉내를 낸다면서 비난하는 패턴이었어요. 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훈한테 쓰이는 이런 류의 빨기 기술은 이미 원희룡, 오세훈, 홍정욱 등에게 지난 20년간 여러 번 쓰였던 패턴이긴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대통령에게 지금 아무 관심도 없다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여기 있는 네 사람이 모아온 기사를 보니까 오늘 한 시간을 한동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제주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프루넥.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25.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덕질인이 퍼펙트25 광고를 해주겠습니다.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전화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퍼펙트25는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정규직이에요? 그 테스트를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 너무나도 인상적이게 저렴한 가격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광고를 하는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에 걸맞는 접촉이 없는 영어 강습 퍼펙트25. 프리토킹, 스피치, 글쓰기 훈련 등 11개의 과목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해서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혹시 다니는 회사에 복지 제도 중 강의 지원이 있다면 주목해보십시오. 관련 서류 챙겨드리는 거 전문입니다. perfect25.com이고요. 우리 출연진들 중에서도 영어가 늘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는 분들이. 액세스몰이 아니고 perfect25.com이고요. 헬마우스 CEO가 지금 한동훈 기사를 두 개나 건져오고서 지금 놀랬다 그러면 어떡해. 왜냐면 나만 집착하는 줄 알았어. 온 나라가 집착 중이라. 아니, 집착은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하나가 툭 걸려요. 나도 같은 거를 맞들어가지고 제가 기꺼이 네. 드리겠습니다. 보자. 단독. 때 아닌 꽃놀이패 논란. 한동훈. 민주당은 화투 비유가 적당. MBN 길기범 기자. 길기범 기자. 2023년 8월 24일 16시 43분. 수정. 2023년 8월 24일 16시 59분. 진짜 이게 때 아닌 논란이긴 했던 게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가시는 평범한 뉴스 소비자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꽃놀이패. 네, 꽃놀이패 논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누가 촉발을 시켰는지가 이제 기사를 읽어보시다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 논란을 시작했느냐. 네. 왜냐면 한동훈 장관 쪽에서는 마치 민주당에서 시작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장관발 워딩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길기범 기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남은 기사 두 개가 다 우리 길기범 기자님의 기사인데. 올해 헬마스님의 픽이군요. 아, 저의 올해 픽은 길기범입니다. 아, KKB. 아. 올해 들어와가지고 MBN에서 한동훈과 관련된 단독을 주로 길기범이 합니다. 근데 이제 길기범을 검색하다 보니까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길기범 검색하다 보니까 길종섭 전 한국 케이블 TV 협회장의 아들인 걸로 나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요. 언론인 집안이군요. 좀 산다는 얘기죠. 산다는 얘기를 제가 왜 확인을 해봤느냐? 제가 이제 다른 기자들한테 취재를 해봤을 때 이 길기범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산다. 서초구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을 빵빵 터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봤더니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당대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거든요. 보통 이제 2대째, 3대째쯤 돼야 그 아파트를 그 젊은 나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마치 한동훈 장관과 길기범 기자가 따로 둘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하나하나씩 알려준 것 같은 생생한 한동훈 단독들입니다. 그런 기자들이 있죠. 오늘의 꽃놀이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와, 이 바로 전 기사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했는데 한동훈을 그렇죠. 만날 수 없어서. 네. 내부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부자의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꽃놀이패 단어를 놓고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도 꽃놀이패가 바둑 용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모르는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문장인지 알려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기사를 처음 접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게. 그죠? 이게 기사거리인가? 아니, 꽃놀이패가 바둑 용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뭔 기사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한국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때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어. 이제 관심법 기소죠 이제. 요 기사를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이 꽃놀이패가 바둑 용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길기범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가? 그렇죠. 핵심입니다. 아니 남의 지적인 문제를 뇌 속에 들어가본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 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요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에서 바둑 용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알고. 그렇죠. 알고.
남이 아는지 모르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보면 이 알고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금 더 볼까요?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가 패만 잘 들면 승리할 수 있는 화투 게임이라고 생각하냐고 했는데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며 한 장관의 화투 발언을 문제 삼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꽃놀이패는 화투가 아니라 바둑의 정석에 나오는 것이라며 양자 택일 중 뭘 선택해도 상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둑에서 꽃놀이패 준다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흔치 않은 용어 설명 브리핑입니다. 올 가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소영 의원 꼽 잘 주죠? 아, 꼽 잘 줍니다. 네. 꼽주기 전문가인데. 투선치고 네. 이 정도로 꼽을 잘 주는 사람 드뭅니다. 특히 굉장히 이제 좀 잘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예전에 JTBC 팩트체크를 하면서 배웠지만 용어와 개념을 혼용해가지고 얼렁뚱땅 하려는 걸 집어낼 때. 그렇죠. 상대가 상당히 민망해집니다. 맞아요. 요게 딱 그 경우였는데, 지금 이제 읽으신 대목도 보시면, 요 패, 꽃놀이 패에서 패가 뭔지를 몰랐을 때 생기는 문제를 딱 집은 겁니다. 맞아요. 한동훈 장관이 어딘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이제 꽃놀이 패라는 비유를 쓸 때, 요게 화투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화투게임에 꽃놀이패라는 용어가 나오는 걸로 잘못 생각했는데, 이건 알고 보면 바둑에 나오는 용어다라는 건데, 뭐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지면, 이 패라는 게 화투로 헷갈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화투장하고 그렇죠. 이 용어를 혼동할 때 그렇죠. 생깁니다. 카드게임에서의 패인 줄 알죠. 그 패인 줄 아는 거죠. 패뜨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투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패를 이제 내기도 하고 뭐 접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니 내가 든 카드의 계급도 패라고 하잖아요. 네. 패라는 용어가 물질적으로 종이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황이라든지 혹은 전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바둑에서의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바둑에서는 내 귀퉁이를 자기 돌로 다 감싸면 중앙에 들어가 있는 남의 돌을 이제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 바둑을 놓다 보면 무한 반복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 놓으면은 상대 거 하나를 먹는데 그 상황 그렇게 된 상황에서 상대가 또 하나를 놓으면 내 거 하나를 또 가져가. 그럼 이게 이제 무한으로 반복돼요. 그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거. 그럼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패가 만들어졌을 때는 내가 놓고 바로 상대가 놓지 못하도록 다른 데 놨다가 돌아오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 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패에 걸렸을 때 패라는 상황에 몰렸을 때. 이 패를 내가 지더라도 손해가 별로 없는 경우. 그렇죠. 뭐 한 두세 집밖에 안 잃는다든지 혹은 아예 집을 잃지 않는다든지. 근데 패에서 이기면 내가 크게 이익을 볼 때.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을 꽃놀이 패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꽃놀이를 갈 수 있는 것 같은 상황.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꽃놀이 패인데 그래서 이제 잘못 알면 이렇게 쓰는 거죠. 꽃놀이 패를 쥐고 있다. 이게 화투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쥐고 있는 거죠. 왜냐면 화투에는 그리고 꽃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화투 자체 꽃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저 삼광이나 홍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사쿠라 패 쥐셨어. 예. 그렇죠. 이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화투 자체가 꽃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꽃놀이 패는 상황을 얘기한다라는 걸 보면 이게 이제 화투형으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둑을 아는 사람은 상대가 이 꽃놀이 패를 화투로 헷갈렸을 때 지적하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주 익숙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딱 이소영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님이 잘못 썼어요 라고 이제 꼬투리를 잡힌 거죠. 이런 배경이 그냥, 있습니다. 네, 말싸움이군요. 네. 네. 설명 보시죠. 한 장관과 민주당의 꽃놀이 패 설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 시작됐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23일 이 대표에 대한 비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며 검찰이 굳이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려는 것은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꽃놀이패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맞게 썼느냐 틀리게 썼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맞게 썼어요. 맞게 썼네요. 맞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패를, 되네요. 그렇죠. 네. 이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온 국민이 다 아는 한동훈 장관의 본능이 발동하죠. 그렇죠. 꼬투리를 잡죠. 깐죽 대고 싶다. 깐죽깐죽 해야지. 그 빠질 때 빠지기 싫고 낄 때 끼고 싶다. 그렇죠.
지금 난 이걸 낄끼범 기자가. 야. 야. 아, 이게 꽃놀이 팹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23일 국회에 출석하며 꽃놀이패 발언을 이용해 민주당에게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려도 전형적으로 틀리는 상황이죠, 이게. 에이. 근데 또 비겁하다 그럴까? 치사하다 그래야 되나? 찌질하다 그래야 되나? 시시콜콜한 거는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꽃놀이패라는 단어 가지고 지금 물근으로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화투 게임인 줄 알아? 라고 이제 꼽을 준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딴에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는 꽃놀이패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상황이 검찰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해도 유리하도록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 거기서 한동훈 장관은 용어를 가지고 딴지를 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치사하게 굴었던 거는 본인이고 먼저 틀린 것도 본인이죠, 지금. 무지한 건 죄가 아니에요. 무지하고 성급한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엄마랑 싸울 때 보통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요. 야, 난가? 야, 네. 야. 야. 아, 엄마 또 닭이야? 그러면은. 닭값이 얼마나 오른지 알아? 하면서. 아, 야. 갑자기, 근데 닭이란 건 말이야? 토종 닭이 있고? 막 이러면서. 난가? 틀린 TMI. 그리고 보통 내가 등짝 맞으면서 끝나죠. 그죠. 네. 막아! 이러면서.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한 장관 역시 꽃놀이패가 바둑 용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모르고 말했다고 다 퍼졌는데 알고 있었다는 기사를 누가 굳이 써줍니다.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도대체 MBN의 길기범 기자는 이 취재를 왜 시작했는가?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 보도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취재 의도가 뭔가? 왜? 취재 대상을? 왜 선정하는가부터가 이제 논조와 의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장관님은 무식한 게 아니다가 취재의 그러니까, 의도잖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나의 최애는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다는. 그렇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이 게임을 시작했는지부터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볼까요?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한 장관은 어제 23일 기자들에게 화투 게임 관련 인터뷰를 한 직후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꽃놀이패는 원래 바둑에 나오는 용어지만 민주당 행태를 비유하기에는 바둑은 너무 고급스럽고 화투패가 적당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저기 요 막댓은 막댓으로 인정 안 하죠. 왜냐면 공식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땐 패배 선언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잘. 아니 나 사실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는 말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그걸 막댓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소영 의원의 대응을 해가지고 막댓을 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달지 않고 남이 달게 해준 거죠. 그죠. 그리고 천만 화투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얘기네요. 노인장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그 보면 막 퇴임한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다 맨날 화투 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모든 고스톱러를 민주당 지지자로 네. 만드는. 아니, 이 꽃놀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화투가 얼마나 좋은데. 아, 되게 예술적으로 그림 다시 그린 화투 되게 인기거든요.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비싸고 비싸잖아. 고급스러워요. 나도 네. 우리 아버지 하나 사주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가 활동에 있어서 우열을 일단 둔 뒤에. 맞아요. 진짜 뼛속까지 귀족. 그렇죠. 거죠. 나는 화투 같은 그런 싸구려 취미나 애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고급 바둑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잘 알고 있다. 라는 거를 자기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서 특정 기자에게 흘려주는데 우연히 그 기자가 그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이거를 이제 댓글 사수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건 이중 계정이잖아요. 그렇지. 예. 네. 친구 다중 계정이잖아. 근데 두 계정의 지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잘 없는데. 다섯 살쯤에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끝나면은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성이 충분히 부각이 안 됩니다.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어린 시절부터 기원을 다니며 바둑을 즐겨 5급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적 근거가 있는 얘기였다. 우리 한동훈 장관이 화투 용어가 아니고 바둑 용어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장관님은 바둑 5급이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학교마다 요즘도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방과후 바둑반이요? 아, 일진 말고? 중에 우두머리에 스스로 발 벗고 나선 매니저가 반드시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필생의 자랑으로 여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 태도죠, 지금. 그렇죠. 정확히 그거죠.
본인은 모르겠지만 바둑 용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내가 사실은 아마 바둑 5급이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받아쓰는 기자인 건데 이 비슷한 행태가 이제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아, 자, 인스타그램의 스타죠.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용진이 형. 물론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 뭐 잘못된 판정이 있었지만 아, 그걸 두고 이제 승리를 뺏겼다. 그러니까 몸을 빼치우다가 옷이 꼈다. 그렇죠. 빼서 꼈다. 됩니다. 빼려다가 꼈다. 네. 아, 빼려다가 꼈다. 네. 빼꼈다라고 맞춤법이 틀린 걸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다가 아 요거를 그분의 그 팔로워들도 못 참고 지적을 했습니다. 형님 빼십니다. 어, 빼십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난 원래 뺏겼다라고 안 쓰고 뺏겼다라고 쓴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쌍비읍의 애의 시옷, 그러니까 뺏겼다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뺏겼다라고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싫으면 읽지 마라. 야, 맞춤법 지적러들 바로 차단한다라면서 센 척했지만 맞아요. 그랬어요. 정정하신 뺏겼다도 틀린 겁니다. 그냥 시옷. 네, 초성이 어. 쌍기역이 아니죠. 어, 쌍기역이 아니고요. 뺏겼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마지막까지도 아, 쌍기역을 써서 뺏겼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빼려다가 낀 것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그러니까 거죠. 한동훈 장관이나 정용진 부회장이 모르는 게 있는데 세상에 5살짜리부터 죽기 직전 사람까지 정황 다 아는 변명이 있어요. 나도 알아. 나 그거 알아, 나 알아, 알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초라하게 하는지. 그럼요, 그럼요. 쉬운 예순 다 돼가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너무 놀라워요. 장관님 뺏겼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어. 바둑 떴어! 네. 그래서 요새 그 엄마가 등장했잖아요. 정 회장에. 승질 났죠. 네. 다들 더 댓글에 당신 아들만 자르면 해결된다 이러면서 특히 손가락을 잘라라 그럼 괜찮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SNS 안 한다고 골고루 끼워야 되나요? 네. 아까 어머니의 입장은 쉽잖아요. 네. 그게 됐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하냐. 일단 왜 주변을 네가 아들 나봐 천재만 나오나. 아들을 자르기가 힘드니까 이제 주변을 다 자르고 있죠. 하인들을 자르다 보니 이제 태동이냐라는 얘기가 개인적으로는 그 잘려 나가시는 분들이 살아남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네,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어쨌든 안타깝고요. 길기범 기자와는 저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초코.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마치 검투사가 검 뽑는 것 같았다는 한동훈 형광펜 모길레. 중앙일보 2023년 7월 29일 9시 수정 14시 44분 김효성 기자. 덕질인 이번 추석에 치트키 너무 많이 쓴다. 날로 먹네. 제목부터 수상하고 식상한데 기사의 전개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본 분들이 드문 기사가 되었습니다. 검주사에 비유한 저 인간은 대체 누구냐. 근데 아무도 한동훈에겐 가 닿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 알면서 당하려고 클릭하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26일 오전 9시 50분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굵은 노란색 형광펜을 꺼내 들었다. 아 이거 저 비엘로 해석해도 돼요? 아 기대된다. 명절하면 비엘. 아 이거 진짜 아 욕망이 치솟게 되는 이런 이 문장 구성들. 그러네. 문장이 기사문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챙겨온 자료에 연신 줄을 쳐가며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권 인사는 형광펜 뚜껑을 열 때 마치 검투사가 검을 뽑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저건 좀 야하잖아. 이게 약간 야해요. 자, 일단 이거는 관음증의 시선이 좀 있죠.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져야죠. 이 말 한 새끼 나와. 그러니까요. 회의에 참석한 그 새끼 여권 때문에 인사.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아시니까 요것까지 얘기할게요. 이거 이후에 뉴스원이었나요? 아니면 연합뉴스였나요? 이런 사진 기사가 쏟아졌잖아요. 펜 떨어뜨린 한동훈 장관. 펜 주운 한동훈 장관. 그래서 제가 좀 저도 하는 수 없이 궁금해서 좀 있으면 펜 만드는 한동훈 장관 나올 것 같아.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서 검색은 했거든요. 형광펜 들고 이동하는 한동훈 장관 뉴스원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 펜이 너무 큰데? 너무 큰. 저거는 요술봉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제가 그러면 BM을 같이 저거는 마법소녀의 아니, 요술봉 같아. 아니 그리고 좀 보세요. 손의 위치가 너무 위험하잖아. 아니, 펜이 너무 커. 위험한 곳에 펜이 너무 커. 그리고 아름다워. 그리고 너무 형광색이야. 그리고 똑바로 서지 못하고 엉거주춤 섰잖아. 아니 왜 그 신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다룬 청동상 같은 데에 이불 씌워놓으면 다 퇴폐적이잖아요. 아, 지금 권현성호가 안 웃긴 척 하려고 하고 있잖아. 권현성호 좀씩 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척 하려고. 아, 진짜. 한국 보수 언론들 이 시선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저 큰 형광펜 애들한테 좀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아, 진짜요? 에,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통 형광펜에서 끝에 뭐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뭐 달리는 것도 달리고, 에, 좀 유행이었어요, 저거. 그럼 이제 형광펜에다가 이불을 씌우면 안 되겠죠. 예. 이상해지니까요. 그럼 형광펜의 정체를 그 다음부터 설명해 줍니다. 보죠. 한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형광펜을 들었다. 이 형광펜은 미국 기업 샤피사의 제품으로 시중에서 1,500원가량에 판매된다. 굉장히 친절하네요. 한 장관이 이 형광펜을 자주 쓰는 것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동훈 형광펜이란 호칭까지 등장했다. 이 기자를 놀리려고 만들어진 말이죠. 샤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용 펜으로 사용해 입소문을 탔던 브랜드이기도 하다. 네, 나쁘게 해석하면 한동훈과 도널드 트럼프의 동일시입니다. 고작 샤피 형광펜 하나를 매개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20년 전부터 공연 때 사인할 때는 샤피 걸 썼거든요. 아니 이거는 근데 문장의 구성 자체가 약간 자동 기술법 아니에요? 그냥 뭐 나오고 이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 이거 하잖아 지금.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시장에 가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라는 대목이 있길래 정말 그런 걸 찾아봤거든요. DC 인사이드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서 글 하나를 찾았습니다. 근데 9월 9일 글이에요. 기사는 7월 29일에 나왔으니까 기자는 거짓말을 한 거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해당 글의 댓글에서 샤피 형광펜을 쿠팡에서 샀는데 펜은 1,500원이 아니라 2,700원이고 아니 보수는 왜 이렇게 물가를 몰라요? 아까 배송비가 얼마? 1,000원에 두 개? 배송비가 3,000원이었다는 어떤 바보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한동훈 얘기도 아니야.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펜을 팔까요? 팬츠. 아 형광 팬츠. 바지가 형광색이에요. 자, 이 기사는 이후 거침없이 나갑니다. 한동훈 장관과 샤피 형광펜 얘기를 끝냈잖아요. 곧바로 대통령으로 갑니다. 자, 정말 자동기술입니다. 가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업무를 볼 때 연필이나 모나미사의 플러스펜을 주로 썼다. 연필 혐오죠. 연필은 브랜드 없습니까? 그치, 스테이들러도 있고 동화도 있고. 연필 뭐 정부미예요? 그럼요. 연필 브랜드 얼마나 민감한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소박한 성품처럼 값비싼 만년필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며 자료를 보면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플러스 펜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즐겨 썼다.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민정 의원입니다. 네. 기자들에게 함부로 헛소리하지 마 겨우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친절하게 답해줘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플러스펜이 그 피랍이 약해서 예, 피랍이 약한 분들이 플러스펜을 쓰는 걸로 알고 금방 있거든요. 금방 뭉개지거든요. 네. 저도 좋아해요. 플러스펜 저는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없어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나쁘게 해석하고 싶어집니다. 문재인과 노무현, 연필과 플러스펜. 왜냐, 바로 다음 단락이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서명을 할 때 김정은은 만년필로 했는데 문재인은 800원짜리 네임펜으로 했다. 격식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아우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굳이 꺼내왔거든요. 제가 이런 게 되게 억울해요. 처음에 한국의 담배값이 이렇게 올랐을 때 대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디스플러스를 4,000원 주고 샀는데 꼭 말보로 피는 오빠 인기 있는데 담배 가격 차이는 500원밖에 안 난다. 아니 지금 플러스펜하고 샤피를 굳이 등급을 나누어서 구분하려는 시도가 읽히긴 읽히는데 등급을 구분하기엔 너무 1,000원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사서 못 살 아이템은 아니잖아 최소한. 그렇죠. 여튼 물론 곧바... 하지만 200%잖아요. 그래요. 후덜덜한 물가예요. 물론 곧바로 한미 FTA 서명식에서 트럼프도 유성 사인펜을 쓰는 장면이 나와서 논란이 끝났다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아, 무슨 논란이 있었다는 거야 도대체. 뭐 그렇대요. 800원짜리 네임펜이라. 그런 게 있었대요. 자, 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기사의 마무리 문단을 좀 볼게요.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를 볼 때 중저가 볼펜을 주로 사용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회의할 때 자료에 볼펜으로 꼼꼼히 적어가면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라며 검사 시절부터 실용적인 볼펜을 주로 썼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이 준비한 펜으로 서명했다. 사실 제가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쓸모없는 일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뒤의 내용은 다 의미 없고 의미 없다는 거 기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글자 채우기예요. 한동훈을 팔았으니 끝났습니다. 이 기사는. 네.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한동훈, 문재인, 윤석열의 팬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까 심증을 다 봤잖아요. 윤석열한테는 관심 없다니까. 그런데 진짜 관심 없네요. 예. 아니 중저가 볼펜을 사용하는 이유를 안 적었어요. 내가 중앙일보 기자였으면 보이즈투맨하고 인터뷰할 거야. 그런 바지 왜 입었느냐.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입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느냐. 여기서는 실용적인 볼펜 어쩌고 하면서 중저가 볼펜을 쓰는 것을 검소함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검소함으로 보이도록. 근데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런 이상한 아우성도 있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한동훈은 사치한다는 소리구나. 좌파구만. 그리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멋있다고 하고 싶은데. 트랜스 보더를 하느라.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요. 저는 그냥 커뮤니티를 긁어온 수준이죠. 뭘 더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수상한 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사의 제목이 여러 번 바뀐 모양입니다. 현재는 검투사 어쩌구잖아요. 그런데 웹크롤링과 중앙일보 페이스북에 남아있는 흔적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이 기사의 원래 제목은 한동훈 형광펜은 1,500원짜리, 문은 남북회담서 800원 네임펜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제가 말했던 그 찌질함 그대로네요? 자, 이 기사는 오전 9시 정각에 올라왔고요. 9시 1분에 수정이 한 번 있었던 상태에서 누가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클리앙 게시물로 갖고 갔으니 그게 9시 9분 16초입니다. 클리앙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어그로 제목, 욕하라고 클릭하라고 쓴 제목 같네요. 그렇죠. 뭐 클릭에 대한 본성이야 이제 현대 기자들은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클릭수에 대한. 그렇다고 뭐 검투사 어쩌고가 클릭을 안 부르는 건 아니긴 한데. 아, 그것도 그러네. 네, 지금 제목 학원인 거예요. 맞아요. 이어인 후에 첫 번째 제목 수정이 어느 순간인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웹 크롤링 데이터에서 발견한 버전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른 버전도 있군요. 한동훈이 꺼낸 형광펜, 1,500원짜리. 문 전 대통령은 어떤 펜 즐겨 썼나? 고민 많이 했네요. 계속 가격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조금 마일드해졌죠. 그러고 나서 또 현재 검토사 어쩌고 제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데스크가 좀 이게 짬이 다르긴 하네. 그래요? 데스크가 최종적으로 바꾼 제목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검투사, 앞서서 검투사. 앞서서 두 번의 제목으로 얼추 조회수 좀 나왔다 싶으니까 좀 덜 말썽인데 그래도 여전히 클릭을 부르는 그러니까.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네. 마지막에는 문재인을 뺐군요. 네. 왜냐하면 700원 차이로 뭘 설명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독자가. 그럼 검투사쯤 나오고 펜을 들고 있었다 이런 게 나와야죠. 저는 BL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유치한 무협지 같은 느낌 정도는 듭니다. 기사문은 아니에요 이건. 그건 분명합니다. 기자가 또 문덕일 수도 있죠. 예, 문구 덕후.
요새 많잖아요, 문덕들. 문구덕후면은 네. 할 말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문구덕후면은 윤석열은 중저가 볼펜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브랜드는 노출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의 연필도요. 이건 얼마예요? 이거 모나미고, 153은? 153은 200원인가? 150원인가 할 거예요. 아직도 그 가격이에요? 아무튼 이 말 한 여권 인사 누가 좀 찾아다 주십시오. 아무나 될 수 있고, 김효성 기자 본인일 수도 있죠.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Perfect 25.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 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12년을 진행하면서 그 아저씨를 진행을 하면서 딴지에서도 제가 만난 적이 있던 사람은 지금 출연진 다 털어봐야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덕지진하고 권현성우죠. 권현성우 10년 전 목소리 들으셨고.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네. 덕지진이 푸르넥 광고를 해주세요.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웰빙 간식 푸르넥. 푸르넥을 소개할 때면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서 뭔가 그 벅참이 차올라요. 쉴까봐 침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아, 먹고 싶어요. 벅참이 차오르다는 동어 반복 아니에요? 벅참. 벅차올라요. 그렇구나. 아무튼 시중의 건조 스낵에 알 수 없는 식감과 맛을 부정해버렸습니다. 건조 스낵 중에서는 제가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저는 20개월 동안 먹지 못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요. 지금 저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장 드실 수 있는 청취자분이 있겠죠? 네. 당신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형 광고가 아니고 푸르넥 광고라고. 그냥 내가 지금 너무 먹고 싶어. 과자는 싫어해도 푸르넥은 들어간다는 어른들. 그럼요. 리 더 좋아하는 스낵.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네. 자꾸 제 걸 훔쳐 드셔갖고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이외의 것은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과일칩입니다. 화이트 초코와 다크 초코 믹스 버전도 있고요. 자, 콜라 초코 버전 자꾸 이 진행자 두 사람이 놀라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화이트 초코와 요구르트 초코가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요구르트 초코 진짜 맛있어요. 그건 확실해. 콜라 초코를 제가 네 가지 맛 중에서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콜라 초코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머지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비싼 것 빼면 단점이 없습니다. 물론 순수한 과일 그대로 사용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대본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이렇게 영혼을 집어넣는 광고를 덕질인이 해줄 때가 있어요. 푸르넥인 때입니다. 마치 검투사가 과일을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잘라야지. 검투사가 칼을 뽑아서 과일을 자르듯. 액세스몰에 있고요. 길기범 한동훈으로 검색하면 그거야말로 BL같이 정말 쉬지 않고 기사들이 나옵니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한동훈 1위. 왜 그리 깡패 사기범 존중하나 이재명 입건의 한동훈 점점점. 한동훈 단식의 사법 시스템 정지 안 돼. 검찰도 사법 방해 강조. 사실상 한동훈의 입입니다. 이쯤 되면 짝사랑이죠. 인구전벽 현실화 이민청 논의 필수. 삼라만상의 한동훈을 갖다 붙이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기범 2. 단독. 한동훈 다이어리에 나타난 포켓몬 스티커. 사연은? 아니 뭐하는 사람이야. 편의점 사장인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형광펜에서 이제 포켓몬 아니, 스티커야. 애초에 이게 왜 궁금해 도대체. 그러니까 단독으로 정말 이 동네 주민만이 알 수 있는. 아니 아무도 안 궁금하니까 단독이죠. 다른 사람들은 안 궁금해. 아 그렇지. 단독 우리도 낼 수 있지. 오. 단독 덕질인이 아침에 먹은 것은 이렇게. MBN 길기범 기자. 2023년 9월 3일 14시 1분. 수정 2023년 9월 4일 13시 24분. 도대체 뭘 고쳤는지 엄청 궁금한데 하루 뒤에 고쳤어요. 짜증나서 안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무도 모르는 한동훈 기사를 이제 발굴해서 보도하시는
단독맨 길기범, AKA 꼬부기 기자입니다. 자, 미담 제조기 한동훈 장관님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번에는 또 어떤 미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 자. 이거 기사문이에요? 아, 네. 이게 저 방송에 나온 기사죠? 아. 네, 그래서 아까부터 길기범 기자의 기사는 존댓말입니다. MBN이니까요. 네.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캡처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의 스티커 때문입니다. 자, 찾아봤는데 화제가 된 적 없었습니다. 자, 아니, 왜 이래? 이게 20년 된 습관이라니까. 이 이미지에서는 누가 봐도 요 스티커가 보이는 게 아니고 뒤에 시사 포커스를 바라보는 저 사람이 네, 표정. 시선 강탈자죠. 너무 네. 시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여기서 누가 스티커를 봐. 자, 저희 소셜에 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안 보여요, 이 그림에서. 네, 뒤에 앉으신 분이 표정이 더 멋있어요. 기사 읽기에서 트로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과연 누가 성우님을 빵 터지게 하는가. 어렵게 참고 있어요, 권 연속은. 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의 개인 다이어리에 스티커 하나가 붙어있는 것을 한 누리꾼이 캡처해서 올렸는데 해당 스티커가 만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꼬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화제가 된 겁니다. 드러날 일이에요 이게? 그 왜 우리가 우스워하는 기사들 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몰래 선행. 요새 남몰래 선행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김건희 씨죠. 남몰래 선행만 했다면 걸립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한번 선회를 해보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어떤 화제가 된 적이 있는가를 싶어서, 그러니까 가장 이런 정보가 많이 모이는 데가 이제 DC 인사이드니까. 그렇죠. 뭐 DC 인사이드나, 뭐 혹은 한동훈 얘기가 나올 법한 뭐, 팸코나, 뭐 몇 군데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법사위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9월에 있었던 8월에 있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라는 게 아니 늘상 있는 회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몇 시간씩 진행되고. 그렇죠. 근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한동훈 장관이 이 다이어리를 펼치는 장면에 누가 주목을 하냐고요, 도대체. 아니, 굳이 꼬부기를 보고 싶으면 법사위를 보지 않아요. 그냥 불가사의 던전을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기사가 뭐 작성되는 과정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고 거기에 각 그 언론사 대표로 기자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보다가 좀 시끄러워진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냥 딴짓 하고 있어요. 법사회의 진행되는 동안에. 그죠. 그러다가 뭔가 시끌시끌해. 그럼 그때부터 회의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어느 누가 법사위 전체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꼬북이 안 나오나 보자. 그걸 보고 있냐고 도대체. 누가 그걸 캐치업을 하겠어요. 아 근데 이 길기범 기자님은 기사문을 되게 못 쓰네요. 그러니까 드러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확인됐습니다로 문장을 안 끝내면 문장을 못 쓰네요. 그렇죠.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좀 게으르죠.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다이어리에 붙인 꼬부기 스티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도로 해도 되는 건데.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그 교열할 때 완성도를 알려주는 선배가 아예 없다고 들었어요. 경제지들은. 그래서 그 쓰는 수준이 좀 낮아지 낮게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니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사는 옛날에는 그 댓글 반응을 주로 퍼날랐지만 요새는 커뮤니티 반응을 퍼날르죠. 그 대목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꼬부기 스티커를 붙인 게 귀엽다는 반응부터 대체 왜 꼬부기 스티커를 붙였을까라는 궁금증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인! 아니, 너무 닭살 돋지 않아요? 아니 빵 샀는데 그게 나왔겠지. 그게 아니고 지가 프린트해서 붙인 거면 너무 찌질하잖아. 어쨌든 찾아봤는데 이거 전환 시기에 이제 저는 못 찾았고요. 주로 이 기사가 이제 9월 3일에 처음 풀이 됐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복사 붙임한 것 같은 기사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제 발견하고 확산시켰다기보다는. 법무부 차원에서의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풀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기자들 용어로 누군가가 그죠. 배포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기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차마 다른 기자들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렇죠. 네, 이 기자만 현 정부 케이스로 풀한다라고 하면 전 정부 에서 풀한다고 하면 그냥 얘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혹은 보도자료거나. 예, 보도자료를 주거나. 근데 이번 정부가 풀한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풀장에 기자들을 담갔다 빼요. 강제로.
너 이거 안 쓰면 뒤져? 하는 방식으로. 뭘부터 집어넣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니, 그 사우나 가가지고 네. 이제 둘이 이제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이제 풀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리터럴리 있었을 것입니다. 아, MBN 취재 결과 한 장관은 해당 스티커를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선물 받고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유, 아까는 안다는 사실도 알아냈는데 이거 알아내는 게 힘들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지난 8월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한 장관에게 보내며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꼬부기 스티커를 동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부터 한 장관은 본인의 다이어리에 꼬부기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굉장히 사실은 내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 개인이 한동훈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고 거기에 꼬부기 스티커가 들어가 있었고 그걸 한동훈 장관이 자기 다이어리에 표지에 붙였다라는 것까지 취재를 야, 이 정도 취재력이면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비디오 포즈 그러니까 아까 협동패보다 이게 더 BL인데요? 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심지어 채널A는 그 편지를 훔쳤나 봐요. 편지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네요. 너무 추접한 게 이걸 그러면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장관은 공개합니까? 언론에? 어, 그러니까요. 개인 이거 개인 건데. 어, 네. 개인 편지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 더 내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한 장관도 평소 좋아하던 모비딕 책을 자비로 구입해 보내주며 어린 시절 좋은 책,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많이 보시라는 내용을 책 속지에 기입해 해당 학생에게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죠. 이게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그러니까 100번 양보. 드러났다. 100번 양보해서 학생이 한동훈 장관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법무부에 편지를 보내거나 네. 혹은 엄마 친구가 한동훈 장관의 아내일 경우 편지를 전달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장관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이 있으니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 수는 있다 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모비딕 책을 자비로 구입해서 보내주면서 그 편지를 따로 적어가지고 어린 시절 좋은 책,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많이 보세요라고 적어서 동봉해가지고 보냈다면 그거를 비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자, 진실성의 문제. 이걸 정말로 알아냈다면 비서도 모를 가능성이 크고. 그 비서가 알아냈다면 장관을 사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서가. 맞아요. 스토킹. 비서가 장관 편이 아닌 거예요. 그걸 뜯어봤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의미로 장관 편이죠. 사랑하고 있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낸 아이한테 크로스체크가 됐다는 건데 의도가 빨아주려는 게 분명한데 그 아이하고 대화가 됐으면 인터뷰 내용을 안 내보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서가 사찰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한동훈 장관이 아이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노출돼 있다는 걸 뭐 깨놓고 말하면 장관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이제 작전 따듯이 다 시시콜콜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죠? 여기 웃긴 게 되게 많네요. 일단 다른 기사에는 그 편지에 다른 내용도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한동훈 장관의 답장도 뭐 지금 읽으면 지루할 테지만 뭐 그것이 인생이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내용도 있었대요. 그렇지, 그걸 이 언론사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많은 언론사들이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요? 모비딕 책을 자비로 구입했대요. 아,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사실상 그 거짓말 혹은 국민 우롱에 가까운 게 그동안 그렇게 영수증 안 쓰고 세금을 많이 쓴 공무원들이 자비가 어딨어요. 다 나랏돈 착복한 거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설사 자비로 구입했다 쳐요. 그게 특이한 겁니까? 아, 그렇죠. 그걸 굳이 제가 어제 자비로 주유를 했어요. 요새 정말 기름값이 자비롭지가 않죠. 네, 어제 자비로 커피도 사 마셨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공적 책무가 아니니까. 네. 아니, 보내고 싶으면 개인적인 자비로... 편지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걸 검찰 입장에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자비를 쓸 일이 없는 사람들 이라는 인식이 길기범 기자에게도 그대로 옮겨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검찰 출입을 하다 보면 검찰의 생리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잖아요. 요즘 뉴스타파가 어떤 것 때문에 잘 나가죠? 검찰이 특수활동비 어디 썼는지 보여주면서 잘 나가죠. 지금 다 먹지로 가렸는데 드디어 하나 알아낸 게 강릉인가 어딘가에서 롯데리아에서 12,500원 쓴 거였죠. 특수활동비로. 그러니까 롯데리아를 수사하지 않았으면 그건 나랏돈을 횡령한 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면 기자들도 거기에 감염되면 세상에 자비 박수 막 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상해진 거죠.
자기 돈을 쓰시었어.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장관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TMI들로 마무리를 합니다. 보죠. 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월에도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한 고등학생의 손편지를 받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구입해 손편지와 함께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걸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비서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다 치죠. 어떤 간 큰 법무부 장관 비서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를 기자한테 막 알려줍니까? 이건 당연히 합의가 가능해야 장관이 이거는 뭐 이쪽으로 풀을 하겠습니다 해야 이게 나올 수 있는 정보예요. 완전 내밀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 직원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과 학생들이 나눈 어떤 이 감정 교류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저질이라 이 정부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문제 중에 하나는 행정부의 일원들 중에 이런 걸 해도 되고 그게 권장될 수도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통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선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쯤 되면 이 사람과의 대화 내용은 누군가가 알리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언론에 소개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특히나 장관은 이거 사실상 지금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용납될 수 없어요. 뭐라고 하죠? 직무유기? 이 바쁜 장관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죠. 네, 개인의 팬 관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지금 고등학생하고 어린이들도 어쩌면은 전 섭외된 느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꼬부기 스티커를 굳이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던전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한 장관이 액세서리 못 썼나, 이거 계속 쳐다볼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뭘 걸치고 다니고 뭘 하고 다니지를 궁금해할 정도의 팬덤이 생기려면 웬만큼 잘생겨가지고는 안 돼요. 한경에는 웬만큼 힙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한경,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예. 한경에는 이 꼬부기 이 사진과 한동훈 장관이 답장도 그대로 이렇게 관공샷으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냥 법무부 제공이라고 써 있네요. 이야.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됐어. 꼭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거면 일정 비용을 받으면 사장 남촌동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광고잖아, 광고. 그죠? 우리가 그냥... 훨씬 잘해줄 수 있습니다, 장관님. 카피라이트는 없어? 딴 데서는 막, 그, 채널A 보도, 뭐, 네. 채널A 취재 막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한경은 법무부 제공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최근에 미디어오늘에서 만나, 민원연에서 만나. 지금 올해 3, 4분기까지에, 아, 2, 4분기까지만 체크할 수 있죠. 2, 4분기까지에 언론사의 수익률이 대폭 하락했어요.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이. 진짜 대대폭 하락, KBS는 폭삭 망했고. 근데 그나마 지킨 곳이 매경, 머투, 이런 데거든요. 슬픈 게 매출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지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언론으로 들어갈 광고비 및 국가 지출을 연합뉴스 포함 대폭 줄이고 말 잘 듣는 곳에는 똑같이 줬다. 그랬으면 사실상 예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업계 전체를 굶기는 중이거든요. 굶지 않으려고 하는 지치고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 측은해 보인다. 이 길기범 기자가. 그래서일까요? 확인됐습니다. 전해졌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단어의 풀이 너무 좁다는 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 수동태 피동태네요. 잘 간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취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이제 두 번 연속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너무 유치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린 아이한테 받은 어떤 그 모니먼트를 자기의 이 개인적인 물품에 뭐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미국 정치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방식에 이게 뭐 소위 한동훈 장관의 그런 어떤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그게 조금 더 아메리칸 스타일로 보이는 그런 식의 자기 이미지 포장인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존 시너 정도 돼야 그게 잘 됩니다. 존 시너는 세계에서 메이커 위시 이벤트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거 아무나 해서 세련되게 보이지 않고 보통 유치해 보이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결국은 작년에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영문판 들고 빨간색 표지 그거. 안 가리고 그거, 일부러. 일부러 안 가리고. 번역 번전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거 하시던 거 연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자기 홍보 채널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발. 아, 지금 모든 장관이 다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보훈청, 공식 인스타에 보면은 소개에 박민식 이렇게 써있다고. 미친 것 같아! 지금 국토부도 그렇게 하고 있죠. 국토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지금 법무부인 게, 법무부는 거의 일종의 팬계정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쳤어요, 작년, 올해 초구나. 올해 초에 이제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그 엠베사더로 그 임명을 하는데, 어떤 연출을 하냐면, 양학선 선수한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처음으로 요청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뭘 요청해요? 영상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그거 말고 뭘 할 게 있어? 아이고. 아, 저희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양학선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요. 그 장면을 찍어서 올렸어요. 거기 장관이 왜 나? 너무 어색하잖아. 애초에 홍보대사를, 뭐 그러면 양학선이 처음으로 전화를 받은 다음에, 여보세요 했는데, 아, 저 한동훈입니다. 라면 보통은 끊죠. 이거 뭐야?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니까. 아니, 요즘은. 그럼 난 최은순이다, 이 새끼야. 이거 끊죠. 네. 요즘은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사칭을 하네? 이런 거 끊겠죠. 마치 근데 처음 통화를 하는 것처럼 연출해가지고 했어요. 너무 유치해, 그것도. 그런 다음에 양학선을 법무부 자기 사무실로, 장관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양학선의 그 최초의 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거기 철봉 그 사무실 설치해 놓은 거, 그걸 보여주면서 이걸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사인해달라고 양학선에 사인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게, 그 둘을 비춘 화면의 한 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장이 보이는데, 그 책장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원피스와 슬램덩크의 피규어가 거기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러 왔다고. 일부러. 너무 보여, 근데, 그게. 꾸안꾸죠, 꾸안꾸. 왜 그 알을 보다가, 가장 중요한 이제 범인 지목할 때 늘 박지선 교수가 나오잖아요. 네. 귀신같이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그 박지선 교수 뒤에 보면은 교수님 사랑해요가 쫙 붙어있고 겁내 안 어울리게? 그건 박지선 교수가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한동훈의 데코. 그 내면 세계가 결국은 나 사실 바둑 5급이지롱?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유치함이거든요, 이게. 근데 양학선 선수는 왜 그 엠버서더를 맡은 건데? 뭐 법을 되게 잘 지켜요? 그냥 정치 저관여층인 거죠. 아, 그건. 아니, 이거 홍보대사라는 게 이제 연예인이든 뭐 운동선수든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선행이나 뭔가 그게 뭔가 스토리텔링이 맞아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양학선 선수가 들어갔을까? 그래서 이번 정부가 네. 내놓은 이 사실상 광고비 주고 만든 미담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TV 볼 때 가장 어색해하는 순간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의 그 코너 시작. 어서 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는 거? 아이고 말도 못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그 사람 저쪽에 있어 이런 거. 막 한국 대답상에서 최불아 선생님 갔더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쵸? 막. 저거 불매. 그죠, 맞아. 머리 불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네. 메이크업도 있고. 그거 저기 옛날에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에서 아 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아 감은 다 보이잖아 다 메이크업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종편이 주워 섬기는데 이게 정말 유권자의 신금을 건드릴까? 건드린다면 몇 명의 신금을 건드릴까? 그러니까. 그렇죠. 형광펜 네. 1,500원이 얼마나 뭘 건드릴까 싶은 거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애초에 강성 팬덤인 사람들한테나 자기들끼리 한 번 더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거지.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참 야박하기도 하다. 대통령을 벌써 버려? 좀 더 봐주지 좀. 이거 아까 저 중주가형 볼펜 쓴다며 YMGH? YGMH? 유네미? 갱. 네, 유네미 갱스터가 대통령 버리고 한동훈 장관 빨아줄 때가 대통령 취임 전이야. 아, 취임 전에 지지율이 25%였거든요. 누구도 좋아했던 적이 없다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치한 그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눈에 잘 보이게 하다 보니까 더 유치해지는 거. 이제 극단적으로 제목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긴 한데. 마지막 보시죠. 단독. 게임의 호가 한동훈. 황유령 아이템 피해 막는다. 2022년 12월 16일. 거의 슈퍼히어로 취급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길기범이고 그리고 네. 어떤 방향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지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거죠. 한동훈 장관 그렇게 모범생 같고 엄격한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게임도 할 줄 알아요. 게임도 좋아하고요. 원피스나 슬램덩크도 좋아하고 피규어도 갖고 있고요. 진화하면 어니북이에요.
요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기사, 단독 기사라는 게, MBN에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데 다 나왔습니다. 다 왜냐면 풀었어요? 보도자료거든요.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한다라는 이제 보도자료인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역시 마찬가지죠. 한 장관은 평소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애호가로 이번 법안 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네가 전달했잖아. 그러니까 길기범 기자는 만약에 이걸 들으신다면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게 이게 지금 몇몇 개발도상 국가의 독재 찬양 기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법무부 장관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다닙니까?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 대해서. 홈랜더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네. 더 보이즈 다음 시즌이 곧 나옵니다. 홈랜더는 결국 정치 지도자가 될 거거든요, 다음 그러니까요. 시즌에. 그러니까요. 지금 한동훈을 다루는 게 홈랜더 같아요. 그러고 네. 보면 우리가 지난번 설이었나 추석이었나, 황야의 호민관, 무슨 사이버 전사, 사이버 전사. 그런 식으로 포장했던 늙은이들도 있었잖아요. 홈랜더도 보수 기독교의 아이콘이 되잖아요. 아니 저는 한 번도 UPD 노트북에 스티커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유심하게 처음 봤네요. 몇 년 동안에 가입했었는데 사우스파크에 캐니가 붙어있고요. 사우스파크 모자 사고받은 유에라 스폰지밥 이거는 요새 히어로즈 저거라서 네. 둠 그다음에 우영우 브레이킹 배드 이렇게 있네요. 나도 사랑할래. 나도 많아요. 에반게리온 비밥 막. 우리는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난 하나도 안 붙였어.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미담 만들어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해서 붙이는 거지 관심도 없다니까 진짜 사람들. 내일부터는 한동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 곧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We'll be right back.